잘 다녀오세요. EMD, 한혁별월 내일 워크샵 간다는데? 워크샵이요? 아, 몰랐구나. 아, 지금 김 사장님 전화인데 내일 1박 2일로 단합대회 겸해서 가신다네. 시간 되면 오라는데 난 좀 그렇고. EMD라도 가지 그래? 전 됐습니다. 회사 식구들끼리 가는 건데 제가 끼면 불편할 거예요. 거기 사무실 같이 쓰는 출판사 대표도 같이 간다던데? 말이 워크샵이지 놀러 가는 분위기야. 이번 우리 방송 때 쓸 사진은 이거하고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좋으세요? 이게요, 소원 팔찌인데요. 팔찌를 100일 동안 차고 있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대요. 어떤 게 좋으세요? 회사에 별일 없습니까? 그럼요. 상품 차질 없이 생산됐고 바다 건너서 잘 넘어오고 있고 QA팀 검사도 별탈 없이 잘 통과했고 이번엔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별일 없을 거예요. 그 별일 말고 다른 별일은 없습니까? 우리 한이오페럴에 별일이 있나요? 없습니다. 회의 끝나면 사무실에 갑시다. 신생회사 샘플도 모아뒀는데 가져가서 한번 보세요. 자료들만 보는 것보다는 도움 될 거예요. 네, 그럴게요. 나예요. 용건만 말해요. 우리 좀 만나요. 할 얘기 있어요. 지금 해요. 저녁에 몇 시에 볼까요? 황지은 씨, 내가 한 말 잊었어요? 우연히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자고 했어요. 앞으로는 연락도 안 했으면 합니다. 그럼 들어가요. 저기 MD님, 내일은 힘들고 모레, 아니 내일 모레 글피에 가서 가면 안 될까요? 내일 모레 글피요? 실은 제가 집에 가는 길이라서 이걸 들고 가기가 좀... 퇴근 시간이라 사람도 많고... 아니에요! 들고 갈게요. 따라와요. 위험하니까 바래다 줄게요. 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괜찮아요. 강아리 씨 공주병 있어요? 강아지 씨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위험하게 들고 가다가 옷 망칠까 봐 그럽니다. 빨리 와요.